대리야, 옆에 누가? 오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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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이 기분이 나쁘진 않아? 이 사람이 기분이 나쁘지 않아? 뭘 제일 잘하니? 없나 봐요. 사랑? 클럽 플렉스. 클럽 플렉스. 사랑 누구예요? 그래. 아 갑자기. 아 본인의 마음을 사랑스럽잖아요. 아 진짜. 좋아하는구나. 여자분 필요 될까요? 자, 네. 제가 한대 맞아 드릴게요. 제가 한대 맞아 드릴게요. 몇 살 차이? 4살. 3, 4년생? 저는 서른. 4살? 어, 4살 차이야? 둘의 가짜네. 둘의 가짜네. 죽음의 사랑인가? 죽음의 사랑인가? 누구게? 야, 그렇게 싫어할 필요 없잖아, 지호야! 아, 갑자기 놀랬잖아요. 지호 오빠 잠깐 나갔다 올게. 오빠 잠깐 나갔다 올게. 네, 다녀오세요. 한잔법으로 다녀오신 거예요? 어? 우와! 냉커피야? 200원 모자라가지고. 우와! 너만 마시라고. 오, 뭐 되게 자상하네요? 아, 아니야, 오빠는 생각하지 말고 마시면 돼. 깜짝 놀랐어. 건배할까? 미안. 서로 어색하니까. 네. 입맛에 맞을려나 모르겠다. 어, 싱거워요. 오빠의 마음이 좀 덜 들어갔나? 야, 근데 오빠 여자들이 잘해줘본 적이 없어서 참 어색하다. 오빠도 이제 결혼하셔야죠. 나이도 이제 30대 중반이니까. 아, 한창인데 뭐 아직. 급하니? 급하니? 무슨 뜻이야? 자, 하나, 둘, 셋! 왼손. 야, 송지호, 은근히 막 나와서 쳐다본다. 뭘? 아, 개리야. 아니, 개룡 얘기하니까 나와서 보자. 은근히 끌리는 게 있구나. 원래 간신히 가는 거야. 자기 좋다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 이렇게 한 발짝 뒤로 이렇게. 안 돼요. 일곱. 아, 그래, 합시다. 안 돼요. 일곱. 오빠 찍으신 거예요? 오빠 찍으신 거예요? 이거 내일까지만 좀 간직하고 싶어. 런닝볼 원해? 네! 난널 원해!
미안합니다. 제가 지금 이 얼굴은 안 널 원해요. 저 게리 씨. 아, 그래서 한 거야? 그때 걸릴 뻔했어요? 재석이 형 때문에 걸릴 뻔했어요? 헷갈리게? 어떤 걸? 이 마음 헷갈리게 그렇게 한 거냐고. 지호야, 얘기 좀 해. 죄송해요. 야, 뭐. 저 이럴 때 김종국 이용권 있어야 되는데. 난 너한테 뭐야, 누나? 나 아니 여기서 왜 자꾸 집착을 그래요, 집착을. 오빠도 권태수. 권태수. 난 너한테 뭐야. 대리 이런 거 쓰세요. 그래, 대리 이런 거 써. 그래, 그럼 내가 해줄 거? 뭐 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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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긴장하는데? 원래 저런 모습이야. 왜 이렇게 좀 봐. 준기야, 너 없을 때 너 러브라인 좀 괜찮았어. 진짜 좋아해. 내가 다 해놓고 저렇게 되는구나. 다 해놔봐요. 이 저 사랑, 물론 좋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내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좋게 보려 해도 안 되는 건 있어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아직은 포기하기 좀 이런 거 같아. 아, 그래요? 아이고, 뭐 열심히 하고. 편안한 경우야, 지우야. 거기 없어. 거기 없어. 카드 이렇게 되고 두 개 갖고 있었는데 있는 거야. 뭐 약간 야, 재치. 재치, 재치, 재치 많죠? 야. 나 맞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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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어디, 어디? 한번 놔주고 오빠가 너 부탁할게. 정국이 형한테는 오빠가 너 놔줬다고 얘기하지 말고. 진짜 정말 좋아. 오빠가 오빠한테 내가 도망갔었다고 얘기를 해, 알았지? 진짜죠? 그리고 이따가 내 팀이 이기면은 오빠한테 연락처 꼭 알려줘, 알았지? 이게 팀 성사 안 되면 안 돼요? 알겠어요. 알았지? 알겠어요. 해가는 뜨거운데 네 마음은 얼어있네. 누구의 잘못인지 사랑하긴 하는데 베이베. 경찰 경찰 찰 찰떡 떡 찰떡 떡. 야, 너 왜 또 미쳤어? 너 혼자 생각하라고. 지효야, 야, 네 얼굴에도 혼자 생각하라고. 야, 지효 씨 스타일이 약간 퀴즈 프로 보면서 자기가 막 맞춘 스타일이야. 굳이 지효? 아, 지효는 지금도 아니고 지효는 지금도 아니고 지능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둘, 둘. 아니, 저 눈을 보지만 안 들어. 아니, 눈을 보면서 아니, 이렇게 쑥 들어주면 어떡해요? 그리고 지효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제 귀에. 셋. 셋. 저한테 그래서 오빠. 지호는 모니터로 봐도 이뻐. 씨, 아 근데 저 방송 보니까 저기 우리 저 숨바꼭질 할 때 지호 씨 막 그 놔주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아니 근데 솔직히 좀 그러면 안 되긴 한데. 저한테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방송 보고 오빠 눈빛에 반했다고. 반한다고는 안 했어요. 멋있다는 게 반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분 월요일마다 사귀기로 했어요. 월요 커플. 아 좋은 소식이네요. 두 분. 이렇게 둘이 앉았네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있게 해주세요. 지효 씨가 후다닥 뛰어와가지고. 아, 지효 씨가 진짜 그렇게 안 돼. 원래 개리 원래. 아니, 제가 돌 때 봤는데 지효가 제 맞은편이. 아니, 아니고 은근히 좀 따라다니는 것 같아. 지효 씨가 이제 옆에 왔고. 무슨 뜻이요? 혼자 나오셨어요? 멀리서 외로운 거에서 뭐 하시는 거죠? 아, 예, 남자친구세요. 아, 미안합니다. 아, 남자친구시구나. 아, 월요일은 제일. 선생님, 선생님.
아니. 아, 남자친구세요? 아, 이름이 있어요? 화요일날 얘기해보세요. 아, 예, 예, 예. 아, 월요일은 저예요. 아, 아니야. 저러면. 그래야 돼. 뭐 하세요? 아니, 테이블이 없잖아요. 같이 하는 거잖아. 아니, 그래야 돼. 팔은 걸쳐야죠. 아, 이렇게 저 좁은 공간에. 아, 눈치 없이 엘리베이터. 이럴 때 그냥 다른 친구로 가볼게 하고 있어야죠. 아. 아, 왜 갑자기 여기 있는데, 왜, 아. 기적이 좀 안 되는 거 같은데. 아. 대대. 왜 오빠 벗어날래? 벌써 또 벗어날래? 왜 오빠 벗어날래? 벌써 또 벗어날래? 지현. 잡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오빠 중요해요. 저희 규제님, 이거 좀 찍어주세요. 빨리 이거 좀 찍어주세요. 저도 다리 한번 남겨야 돼요. 알았죠? 어, 지현, 얼른 갈 건데. 얼른 갈 건데, 지현.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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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 사랑한다. 어, 120? 126? 내 세포 하나하나가 널 사랑한다. 사랑하는 거 확실한 거죠? 확실하지. 진짜 떨어지네. 너 사랑하니까 우리 집으로 와. 집이요? 아직 왼쪽 밤은 아무도 안 했잖아. 제목은 지오 블루스. 지오 블루스. 사랑엔 언제나 힘겨웠던 내 삶, 버려진 우산, 그처럼 난 항상 추위와 고독, 또 심한 모독, 그 모든 걸 다 견디며 여러 번 쉽게 차이며 진짜 사랑을 찾아 떠돌던 방랑자. 하지만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한 아리따운 지우 피어난 꽃으로. 멋있다. 그럼 우리 이제 사귈 수 있는 거야? 진짜 사귀려고 그러는 거야? 진짜 사귀려고 그러는 거야? 가만히 좀 지금 발톱 온 거 같아. 어, 이거 지금. 오빠 그럼 이제부터 너 욕심내도 되니? 멘트가 좀 너무. 욕심내. 멘트가 좀 너무 좀. 사람을 욕심낼 수 있잖아요, 형님. 아, 욕심낼 수 있는데. 아, 근데 좀 멘트가 조금 약간 그렇잖아요. 지금 개인 카드가 있는지 몰라. 아, 백사. 내 사랑은 사 항상! 내 사랑은 사 항상 할 거야! 야! 백사! 백사! 오빠가 낙서한 거 잊으면 안 돼. 그렇지? 아! 탈락!